네, 형 아빠입니다. 음악 중심.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화이팅해서 좋은 명 MC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몽케원아웃입니다. 마지막 MC 기념으로 제가 팬분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바로 미니 전시회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선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까, 어떠한 선물을 줄까라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5시간을 걸어다니며 발에 물집이 잡히며, 그래서 그 중간에 편의점을 들러가지고 밴드를 샀어요. 데일밴드를 사가지고 데일밴드를 이제 여기 그 발 이 어디 그 뼈 이 복숭아뼈와 그 거기 쪽이 까진 거예요. 너무 많이 걸으니까 신발에 쓸려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데일밴드를 사서 붙이면서까지 제가 열심히 원오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생색을 내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만큼 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추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반응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 진짜 너무 두근대가지고 손도 막 떨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걱정인데, 실전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MC 멋있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많이 돼서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만큼 많이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다니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와, 성우 형 전시회 한 거 진짜 너무 대박이라고, 본인이 생각해도 감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나도 너무 뿌듯하다고 이제 답장을 했는데, 그 정도로 멤버들이 지금 오늘 MC 마지막 방송에 대해서 아쉬워해주고 있습니다. 옹 MC, 람지 중심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너무 행복하게 MC를 할 수 있었던 게 매주 저희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워너블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힘을 내서 매주 화이팅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든 언제든 멋있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워너블 사랑해요. 아, 오늘 전시회도 너무 성공적이었다. 열심히 씻고 열심히 보정하는 그 보정하려고 몇 시간 괜찮을까? 이게 멋있나? 괜히 한 4장 그거 보정하는 몇 시간 동안 눈 빠진다. 막방이 끝났습니다. 기분이 오묘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소감을 할 때 살짝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다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뭔가 힘있는, 파이팅있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어서 됐습니다. MC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고, 그만큼 토대로 어디서든 멋있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